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며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산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이 먼저 소개됩니다. 그때 16절, 17절의 표현을 보면 이미 어두워진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선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큰 바람으로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대부분 뱃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배를 운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 속에 찾아온 고난 앞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도 언제든지 바람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삶의 현장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고난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표적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지켜보시고 동행하실 뿐 아니라 목적지까지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님을 찾기에 열심을 다하는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통해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름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매우 열정적이지만 결국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다시 말해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만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썩은 양식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따르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